사역자님들한테 큰절 오지게 옮겨보거라.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앞으로 박상철, 김용님 더 많이... 뭐야 이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설날 있구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설날 있구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잠깐 이어폰 뺏고 카톡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만원 감사합니다, 뽀요님.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만큼은 받지 마시고요. 저보다 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카톡 보니까 몇 개 와 있더라고요. 답장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이버 남미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심하면 밥먹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카톡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카톡을 했다고 인싸 찍찍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카톡도 안 하세요, 설마? 요거서 살짝 에반데? 모독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K리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싫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 축하. 아, 그리고 세배, 여러분들 세배 또 많이들 다들 받으셨나요? 아, 그게 아니라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아, 뭐 제가 뭐 뺏었다거나 그 주세요라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50년 뒤에 웃음으로 보상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줘보실까요? 아, 왜냐면 여러분들 50년 뒤, 20년, 50년 뒤에는 웃음 코인이라고 이게 삭막한 세상이 되어갖고 이게 웃음을 주는 게 돈이야, 여러분들. 50년 뒤에는 웃음 코인이야. 스마일 코인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때 드릴 테니까 한번 줘보실까요? 장난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요기? 세뱃돈을 못 받아서 이거라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 아! 아이고. 할머니 진짜 죽어요. 아파. 이제 그만 주시면 감사드려요. 피트 다이어트 실패. 아. 근데 어차피 처먹는 건 네 입 아니냐? 아, 왜 그러세요? 그만 우걱우걱우걱 쩝쩝쩝 거리면서. 할머니 그만. 갈비. 이렇게 처먹는데. 어? 결국엔 처먹는 건 너잖아. 네 입이야. 알았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싫어하시나요? 아, 그래서 민트색 옷 입은 민트 노래를 부른 카렌에게 뭐 같다 하신 거군요. 네,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떡국 얘기 좀 하겠는데. 나 이미 내가 왜 위아배가 없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어릴 때 떡국을 많이 먹었거든. 떡국 한 그릇당 여러분 한 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꼈어. 그래서 막 반말하고 생긴 거였네. 맨 그러네. 어릴 때 막, 아, 오늘은 못 먹었죠. 어릴 때 막 계속 몇 그릇씩 먹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계속 누적된 거지. 그래서 아, 나 나이 많구나 하면서 이게 버릇이 좀 없어진 거였어. 역시 개념 없어. 역시 순수한 개념 없어. 순수하고도 개념이 없어.
이거지. 에. 장난이고요. 네. 아, 또 자고 있었는데 오늘 원래 일찍 일어나서 아니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일찍 켜야지. 오늘 한 오후 한 4시부터 켜야지 했었는데 이게 집 청소하다 보니까 또 피곤해. 또 졸려. 안 되겠다. 로봇 청소기 돌려놓고 자야지. 하고 잤다. 하고 잤다. 일어나니까 청소 다 돼 있다. 청소가 치워도 끝이 없어. 어제도 청소했는데 그게 있어. 청소 다 했는데 어제 다 했는데 스팀 세일 또 한 거지. 관리비 생각도 하지 않고 지갑 버린 건 아니지. 스팀 세일이든 뭐 시기든 관심 없습니다. 네. 세일날 뭐 맞춰서 안 사요. 그냥 사고 싶으면 삽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와, 반년. 입자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본데 분리수 이런 거는 다 한 거예요. 다 위에 밑에 바닥 청소는 이제 로봇 청소기 해주는 거고 그 나머지는 제가 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분리수거 하고 방음부스 조금 청소하고 쓰레기봉투 사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게 정말 바빴다 이거죠 여러분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는 되게 심했어. 어제는 되게 엽기로 쓰는 게 심했어. 카톡도 와가 카톡 답장해야 되는데 하고 답장해야 하고 이제 카톡 켜놓고 롤 하고 아 답장해야 되는데 뭐라고 답장해야지? 아 맞다 답장해야지 하고 딱 아지템 누르고 안녕하세요 드드드드 하고 아 답장해야 되는데 아 청소해야 되나 또 청소하러 가고 아 진짜 어제 정신 없었어 진짜 진짜 정말 나 혼자 산다처럼 정말 방 곳곳에 CCTV가 있으면은 이 새끼 진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정말 나도 느꼈어 아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한 가지 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아 롤 해야 되는데 롤 하고 또 아 어제 저를 고용하셨다면은 그 무거운 응딩이 들고 댕기지 않으셔도 됐었는데 어째서 저를 고용하지 않으신 건가요? 혼자 뭐래 뭘 고용해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이러다 오늘 방송도 옆길로 새는 거 아니냐? 에이 그렇지 나 방송은 다르다 방송은 좀 달라 방송은 딱 집중되고 딱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이제 사는 것은 실제 사는 것은 좀 달라 이제 6개월 세고 막 그래야지 뭐 마치 그거야 얘들아 마치 비유하자면 그거지 딱 밥상이 딱 있어 어 고기다 고기만 먹어야지 했는데 고기 먹다가 어 이것은 뭐지 하면서 막 여러가지 젓가락질 하잖아 막 그런 거라 보면 된다? 에? 막 그런 거라 보면 돼 어 고기다 제육이네? 어 갈비네? 그거만 먹어야지 딱 하랬는데 먹다 보면 아 이게 좀 별론데? 이거 좀 약간 질리는데? 잠깐 먹으면서 잠깐 이제 바람? 잠깐 바람? 잠깐 옆길로 세고 딱 이제 또 김치도 먹어주고 부추전도 먹어주고 다시 또 갈비 먹고 역시 갈비가 최고다 먹다 왔다다다 하고 예스 맨 청소는 다 했는데 청소는 또 해야죠 여러분들 청소는 끝난 게 아니에요. 청소는 다 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얘들이 그 방송하는 동안에 움직이면서 털 날리고 또 청소해야 돼. 청소는 끝이 없어요. 정말. 잠깐 아 청소했다라는 이 뿌듯한 기분을 느끼는 거지. 청소는 끝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청소는. 야 그리고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그거 집을 꾸미려고요. 진짜. 집을 꾸미려는 지금 계획을 짰어요. 계획표까지는 아니더라고. 여긴 뭐 하고 여긴 뭐 하고 여기 위는 어떻게 하고 다 짰어 지금. 그래서 너무 설레인다. 와, 설레요 지금. 너무 설레인다. 아, 아 조명도 어떻게 하고, 그냥 뭐 이거 뭐 그것도 하고, 너무 설레인다 진짜. 전설이라며 집을 꾸미는 게 집을 어떻게 내 집 집을 부수고 뭐 리모델링 한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막대가리 새끼씨 죄송합니다. 아 진짜 설레인다 진짜. 늘 가면은 똑같았던 곳이 막 새롭게 바뀌어 있다는 생각. 정말 너무 설레인다. 빨리 하고 싶다. 아 그리고 얘들아 아 뭐지? 뭐만 하려는데 뭐만 하는데 까먹었네. 아유 씨. 뭐만 하려는데 까먹었어. 아 맞다. 아 유튜브 아 올릴 거 많은데
올릴 거 많은데 좀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업로드 자체는 됐는데 어쩔 수 없게 여러분들 그 썸네일 하시는 분들 이게 맞춰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제는 썸네일 그거를 구했다 보니까 아 씨발 아나 진짜 또 노란딱지 개새끼야 개새끼야 진짜 개새끼야 진짜 도검 초청해야 돼. 아이고 헤어 검토 요청해요. 씨발 진짜 개간네 진짜. 에이 개간네 진짜. 해야 하기가 눌러요. 이게 원래 예, 노란 딱지 허락만 나면은 이제 바로 올리는데 썸네일 제작분을 구하다 보니까 썸네일과 같이 나가야 돼. 또 이제 설날이고 하니까 당연히 쉬어야죠. 그래서 조금 작업이 완성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한 내일 정도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아니 뭐 예를 들어 제가 서브나티카 1부를 했었고 2부가 뭐 롤을 했어요. 롤. 그러면은 서브나우티카 1, 2, 3, 4, 5, 6, 7까지 다 올리고 그날 뭐 롤했던 거 1, 2, 3으로 올려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리신이래. 예를 들어 뭐 LOL을 먼저 올리고 서브나우티카 올리면은 알림은 이제 순서대로 나오는데 동영상 가기 보면은 반대로 돼 있어.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고려하고 올려야 돼. 진짜 굉장히 귀찮은 작업들이야. 짜증나게. 자, 여러분들, 네, 새해 복 감사합니다. 님도 많이 받으시고요. 잘 사세요. 예. 잘 사세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런 명절이 기분 좋은 날인 사람도 있겠지만, 기분 안 좋은 날도 있지 않습니까? 기분 안 좋은 날인 걸로, 뭐라냐, 이거 말을 못하겠네. 예. 근데 저는 명절이 그렇게 즐거운 전이는 아니었어. 저 안 갔지만은, 네. 안 갔지만은 그렇게 막 기분 좋은 자리는 아니었어. 네. 가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잔소리 두두두두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가면 안 좋았지. 팩트의 날. 팩트의 날보다는 싸움판이지 싸움판. 나는 뭐 그러니까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 어릴 때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면은 뭐 그렇게 막 모이면은 막 싸웠던 분위기밖에 기억이 안 나. 모이면은 지금 생각하면은 가족들끼리 몇 뭐 거의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싸우지? 했었지. 우린 안 싸워 키키. 아이고 그렇구나. 아 그래 우리는 싸우는 가족이라 미안하다. 아 그래 그렇구나. 우리는 싸우는 가족이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이고 너무하네. 희도이와다. 아이고 그래 우리는 싸우는 그 집안이었구나. 그래 부럽다. 그래 좋은 집안이야 너는. 아 지금 안 싸우시죠. 명절의 의미, 여러 친척들이 모여서 서로 인생 운수를 두기 위한 날.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 옛날에는 제가 성격도 되게 소심하고 내가 명절날 가면은 말을 안 해. 말을 절대 안 해. 가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용돈 받을 때 그다음 감사합니다 할 때만 말을 하지 그 외에는 말을 잘 안 해. 나가서 말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뭐랄까 친척들이 나를 되게 아 얘는 진짜 커서 뭐 되려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나봐. 어릴 때부터 낯을 많이 가리니까 친척들한테도. 근데 유일하게 이제 사촌 누나 사촌 동생 빼고는 아 사촌 형 빼고는 누나 빼고는 낯을 많이 가리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면은 아이고 얘는 뭐 종호는 뭐 어쩌고 뚱뚱해서도 막 성격이 막 어쩌고 뭐 나중에 뺐는데 진수는 어땠냐고 막 그러냐 하면서 막 그냥 막 이런 소리 했지. 근데 이런 소리는 막 기분 좋았겠지만은 뭐 어른들이나 뭐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기분 나쁘지. 근데 그때는 그랬지. 난 내가 잘못인 줄 알았어. 내가 살찌고 뚱뚱한 게 잘못인 줄 알았어. 그래도 막 그게 사촌 형이 막 생각해 주는 거 말해 주는 거야. 진수야 생각해. 어릴 때 그래 크면 다 살 빠진다. 이거 뚱뚱한 거 크면 다 이거 다 빠져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감동이었지. 그렇구나.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했는데 안 빠졌네. 한수형. 현수 형
왜 거짓말을 해. 난 형을 믿고 운동하지 않았다니까? 형. 지금 알바 중인데 치킨. 형이 잘못한 거야. 점심부터 아무거나 처먹어 돼지 새끼야. 헉헉헉 미안해. 명절인데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하구나. 피님 알바 중이구나. 야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 참 이게 아이고 덕분에 편의점이 돌아가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알바 중인데 치킨 먹어도 될까요? 점심은 안 먹어도 아무거나 처먹어 새끼야. 아이고 네 드세요. 뭐 폐기 남으세요. 폐기 남은 거. 네 아이고 크레인이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치킨 드세요. 먹고 싶은 거 드셔야죠. 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뭐 말하고 오셨죠? 아 다 까먹었다. 화내고 나서부터 까먹었어. 뭐 있었지? 아 이게 배부른 건 아닌데 밥 먹고 자서 배불러. 그래서 약간 배부름이 조금 남아있는 속이 더부룩함. 정확히는 속이 더부룩한 거. 뭐 그런 거죠. 속이 더부룩한 거. 네 주님 굶을게요. 주님 봉사려. 아 4천원 감사합니다. 주인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주인님이라 말 싫어요. 듣기가 너무 민망해요. 민망해요. 다른 의미는 없고요. 듣기가 민망합니다. 예.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면은 참 이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예.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가서 어릴 때는 얘 진짜 뭐냐 크면 뭐냐 하면서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제가 중학교 때 체육 과목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은 움직이는 건 좋아했는데 저는 이제 그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돼. 환복을 해야 돼. 체육복으로 교복 입다가 체육복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싫었던 이유가 내가 그때 좀 살이 좀 있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맞는 사이즈가 없었어. 예. 호이안님 감사합니다. 러브보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돈에 좀 멈출게요.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 좀 되게 작은 거였어.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또 사춘기 이런 게 좀 약간 예민하잖아. 그래서 난 내가 이 살 튀어나온 라인들이 보여주기 싫은 거야 남들한테. 정말 나 살 이게 튀어나오고 막 뱃살 튀어나오고 가슴살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좀 약간 되게 뭐 작은 것을 보여주기 싫은 거야 남들에게. 난 내가 그 모습 보기 싫고 그래서 안 입어서 체육복을 안 입었는데 맨날 친구 선생님 와갖고 진수나 와 또 안 입었네 엎드려갖고 이제 밀걸레로 때리고 팍. 근데 안 아팠어. 근데 이게 맨날 그러다 보니까 오후에 하지 마 족같으니까 맨날 그러니까 선생님도 약간 살짝 반포기 상태 오자마자 진수 와 선생님 내 쪽으로 고개 안 돌려도 진수 나와 나와서 역시 안 입었구나 일로와 딱 뒤 돌면서 오면서 진수 안 입었지 나와 바로 나가고. 근데 안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이제 안 입고 가면은 그 체육관 청소 같은 버릇시켜요. 체육관 청소 같은 거. 근데 예를 들어 뭐 오늘 무슨 뭐 실기 있어 하면은 실기가 있을 때는 뭐 청소를 안 시키는데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배드민턴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모여서 뭐 한다거나 하면은 나 혼자 청소하고 있어. 그때는 많이 아쉬웠지. 그러면서 이제 세영 선생님이 그랬어. 넌 진수야, 넌 진짜 커서 뭐가 될 것 같냐? 난 네 미래가 궁금하대. 그러니까 비하의 의미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사는지 모르겠대. 뭔 무슨 생각하면 산지 모르겠다. 너 진짜 미래에 한번 찾아와라. 진짜 너희 진짜 어떻게 너무 궁금하대 내 미래가. 그래서 나중에 알겠습니다 하고 했었지. 뭐 최우 선생님 그랬었고 비하의 의미가 아니라 그거 있었어. 정말. 내가 뭐라 말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어떻게 뭐라 했었어. 그랬었죠. 예. 그래 또 이제 가족들도 이제 어릴 때 진수야 너 공부는 하냐? 아니요. 네 했죠. 안 했지만은 그래 뭐 어디 대학교 가냐 막 이런 스트레스들 막 받고 살았는데 뭐 지금은 예, 지금은 가족분들 만나면은 다르죠 대우가. 예. 당연히 다르죠 여러분들. 대기업인데
대우가 다르죠. 그랬죠. 가면은 이제 또 아이고 이제 하면서 예. 뭐 그랬습니다. 예. 아 마루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날만 가족들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빠방가? 그랬죠. 돈에 씹혔어 유유. 그래도 다시 한번 올해도 좋은 방송 부탁해 머도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루님 고맙습니다. 네. 말하고 있는데 도네이션 잘 관련 없는 거 나오면은 제가 대답을 잘 못해드립니다. 노동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 세뱃돈도 가져가세요 유유. 아이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가져가셨나요? 왜 이렇게 세뱃돈이 많은 밖에 없지? 설레를 반대말은 안질러. 네, 감사합니다. 네. 매우 재밌는 개그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세뱃돈 자랑 같은 거 하지 마라. 개 병신 같은 놈들. 물론 여기서 세뱃돈 자랑한 사람 없지만은, 막 카톡으로 막, 프로필 사진 막 돈 쫙 펼쳐놓은 거 찍어놓고, 이번에 받은 세뱃돈, 키키키,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 진짜, 진짜 꼴보기 싫다. 진짜, 씨발. 정말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아씨. 명절마다 하는 얘기야. 그런 일들 맨날 있으니까. 그런 게 있어? 어? 너 반 친구들 카톡 없나 봐? 나는 대학교에가 있어. 대학교. 대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는 카카오가 이제 있었으니까 대학교 때 했는데. 대학생이 계속 막 그러더라. 이번 달 세뱃돈 24만원 하면서 막 키키 하면서 막 5만원짜리 두 장 놓고 만원짜리 따다닥 하면서 참 보면서 비웅신 소리 바로 나왔다. 진짜 진짜 바로 비웅신 소리 나왔어. 아이고 비웅신. 아 그런 애들 많아. 네. 온도차 무엇 유유. 그래도 읽어줘서 고마워. 내 천도네였어. 천도네? 천만원? 천도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받은 만큼 부모님한테 빠져나감. 근데 그건 부모님 돈이구연. 근데 그것은 부모님 돈이구연. 받은 건 내 돈이구연. 물론 가족이 구성원으로 보면 돈이 나간 거 맞지만은 개인의 돈으로 보면은 내 돈 나간 게 아니구연. 야 근데 나도 이제 여러분들 스무 살이니까 아 됐고 26이니까 아 일곱인가 여섯이죠 제가 26이다 보니까 와 나도 이제 세뱃돈을 거의 줄 나이가 됐잖아. 이제 솔직히 나는 어른 되면 20살 되면은 이게 세뱃돈 안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고. 대학교 가니까 아이고 대학교 갔냐? 대학교 가라고 많이 뭐 사먹을 하면서 대학생 때 돈을 제일 많이 줘. 세뱃돈을 정말 어릴 때는 막 2-3만원씩 주시다가 대학생 되면 막 5만원, 막 6만원, 막 크게는 10만원 준 사람도 계시고 막. 그래서 대학생 되고 싶다 했었는데 대학생 되니까 명절 안 가네? 명절 안 가게 됐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받아야 되는데 아 장난이고 예. 아무튼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때 많이 받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26 되니까 아 세뱃돈을 줘야 되는 나이인가? 뭐 얼굴도 모르는 조카 새끼들 만나갖고 삼촌 새해 복 많이 받으면 줘야 되나? 대학 붙었다고 얼굴도 모르는 새끼들한테 줘야 돼? 받았다고 절대 안 줘. 바로 절연했어. 절대 안 줘. 아 잘했어. 물어보진 않았지만 잘했어. 물어보진 않았지만 잘했어. 야 얼굴도 모르는 조카 새끼들한테 뭘 줘야 돼? 생활하다 보니 많이 못 받네요. 그래서 떡국 채면. 감사합니다. 예. 떡국은 한 그릇만 먹죠. 예. 떡국은 한 그릇밖에 못 먹어. 어떻게 두세 그릇 먹어? 뭐 한 끼에는 그렇죠. 첫 끼에는 하루에 저 두 끼 세 끼 먹다 보면은 뭐. 예. 아 나 절대 안 줘. 진짜 나는 살면서 세뱃돈을 주고 싶진 않아. 왜냐면은 그냥 조카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는 게 최선. 왜냐면은 계속 말하지만은 세뱃돈 얘기 나올 때 무조건 나오지만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들아 현질하려고.
애들이 현질하려고 돈 받아서 현질하려고 막 하는 거잖아. 에이, 내가 그랬기 때문에 주기 싫어. 물론 어르신들도 그랬겠지만은 난 내가 분명히 나는 어릴 때 분명히 이거였어. 세배 자 형이랑 막 모여갖고 이번에 내려가면 걔네부터 현질할 거야. 뭐 살 거야 형? 나는 뭐 살 거야. 그치 그게 뭐뭐니까 좋아 가자 하면서 세뱃돈하고 허 이번에 오셨나? 아 큰아빠 안 오셨네. 큰아빠가 제일 많이 주시는데 아 하면서 막 씨발 진짜 돈 귀신 새끼들 진짜 현질하려고 막 아 큰아빠가 제일 주시는데 안 오셨네 이번에는 하면서 막 평소에 안 찾았는데 평소에 큰아빠 보면은 막 그냥 피하기만 했는데 와 진짜 내가 이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이런 거잖아 대부분 지금도 다를 거 없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잘 알다 보니까 죽이 싫어 아 죽이 싫어 절대 내 사전에 세뱃돈 이런 거 없어 용돈도 없어 차라리 과자를 사주겠어 내 눈앞에서 내 돈으로 거래를 해서 과자를 사서 주겠어 야, 그거 얼마씩이나 단 한다고 내 돈을 주진 않아 그냥 져라. 그럴 순 없지 아 진짜? 우리 가족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너희 가족분들은 그러셨구나? 세뱃돈 받아라 다음주 월요일부터 군바리 맛을 아이고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발라당 트레이 아이고 크림빵 나머지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근데 잘 다녀오시고 군바리 맛을 잘 다녀오세요 명절 이거 잘 쉬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사 보너스 나온 기념 세뱃돈 아 예 감사합니다 본인 닉네임 숫자보다 더 두둑히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게 있잖아 또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뭐 저는 안 내려가요 저는 잘 안 내려가서 우리 집에 또 조카가 오는 일도 없었고 뭐 여태 없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다 갔으니까 어릴 때는 조카가 왔고 이제 그 뭐야 집에 와서 뭘 부숴가고 뭐 어쩌고 하고는 어릴 때 빼고는 없어 내 어릴 때 완전 어릴 때 빼고는 내가 초등학교 그때 빼고는 없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어린 조카 넘은 새끼들 와갖고 막 그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땡깡짓 뭐 피규어가 뭐 부서져 있다 컴퓨터가 뭐 이상하게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게 다운로드 돼 있다 막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이모 고소다 애새끼들 독쳐봤자 애새끼들은 몰라 애새끼들은 몰라 이거를 경제적인 개념을 하는 돈의 개념을 하는 어르신들을 해야 돼